경주는 1110m 토요경마 제주의 4경주. 토요일이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오늘 제주조차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1번마 수호초, 장우성의 수호초를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주력 한방 나나짜리 양민재 기수의 4번마 청룡시대 완짱입니다. 쌍복식 1번 4번, 1번 4번 주력의 9번, 1번 4번 주력의 9번. 1번 4번 9번 세 마리 3파 접속. 1번 수호초가 선두로, 1번 4번 8번 9번 9번 8번.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7경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놀이는 달러박스의 상승식, 복승식, 대가리. 자, 바로 6번 마 아카라카란 마필이 이제 휴양 갔다 와서 세 번째 경주인데요. 자, 요 놈을 쌍복식 대가리를 놓고요. 2번 아크파이터, 4번 마 상상도 이상의 트윗, 쌍복식 6번 대가리에 2번, 4번 마 상상도 이상의 트윗. 2번 닥터파이터, 6번 아카라카, 6번 아카라카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10번째 경주에서 축제장 아카라카. 서울 3경주 출발했습니다. 일요일 박천 3경주입니다. 자, 오늘 딱 두 방으로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과천 경마 첫 번째 승부처 6번 라운 미진스키가 바로 외곽 2선 3선에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6번 마 라운 미진스키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자, 5번 마 청산진께 때려야죠. 자, 쌍복식 6번 5번, 6번 5번 6번 8번 안쪽에 5번 청산질주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입니다. 6번 라운니진스키, 5번 청산질주. 금요 제주경마의 마지막 경주 8경 금요경마 제주 후경주입니다. 자, 2번 명성스토리 요놈을 놓고 갑니다. 전현진이가 선행선 직전에 아쉬운 점착이었는데, 자, 2번 명성스토리를 아예 대가리로 놓고 5번마 천하왕 쌍복식 2번 5번, 2번 5번 이렇게 10번마 더 빠르게 내가 게이트에서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3번 어스카리 안쪽으로, 2번 명성수리가 2위로 밀렸고 선두로 5번 천하왕 잡고 있습니다. 10번 3위까지 5번 2번 10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